남도의 끝자락 고흥에서는 석류 수확이 한창입니다. 품질도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날개도 챈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탐스럽게 익은 석류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. 남해안 해풍을 맞고 자란 석류는 선명한 붉은 빛을 뽐냅니다. 올 초 불어닥친 한파로 생산량은 다소 줄었지만 후기 작황이 좋아 다행히 품질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색깔도 좋고 이렇게 드셔보면 아주 새콤달콤한 제대로의 그 공석류의 토종 맛이 난다고 봅니다. 고흥에서 석류를 키우고 있는 농가는 모두 260여 곳. 20년 전 틈새 작목으로 집중 육성된 뒤 지금은 전국 생산량의 90%를 차지하는 석류 주산지가 됐습니다. 석류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 특히 여성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.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% 줄어든 3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산지 거래 가격은 10kg 한 상자에 10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50억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됩니다. 소비자들이 먹기 좋게 스틱형이라든가 그 일회용이라든가 그런 제품을 만들고 또 제품 하나에 석류의 기능성 인증을 받아서 이거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. 맛이 뛰어나고 건강에도 좋다는 고흥 석류는 이달 말까지 수확됩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